거대 통신사와 지역 케이블 방송의 인수합병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 방송은 통신 자본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거대 통신사로부터 지역 방송 발전 분담금을 거두는 해외 사례를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자본과 지역 케이블 방송의 합병을 승인한 가운데 지역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 상품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논리지만 인수합병으로 SK와 LG 등 3대 통신사 계열의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이 80%로 치솟으면 지역만의 콘텐츠를 만들던 지역 방송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역마다의 다양성 같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통신사들은 전국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역점을 두진 않거든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역 방송은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방송법 규제조차 받지 않는 통신자본과의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방송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통신사들로부터 지역방송 활성화 분담금을 거두자는 방안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4년 전에도 CJ헬로 인수에 나섰던 SK가 향후 5년 동안 5조 원의 콘텐츠 산업 지원금을 내겠다고 발표한 만큼 통신사들 내부적으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0년 전부터 비슷한 형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낸다라면은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시에 각 사당 1,000억 원,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1년마다 100억 원씩 해서. 포털과 종합 채널의 등장에다 1인 방송까지 활성화되면서 지역 방송 발전 기금 논의는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 지역 방송 발전 기금을 신설을 해서 지역 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상민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동의를 하는. 공공재인 지역 방송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의견은 최근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로 쓰이는 지역 방송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공적 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